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코인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기본적인 비트코인 우리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차익 재정거래 한번 보시죠. BTC. 재정거래라는 것은 한국 거래소하고 다른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하고 차익을 발생시켜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달러당 환율이 1172원이거든요.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 USDT당 달러는 1.004달러예요. 지금 제가 알아보는 데는 업비트, 비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이낸스, 비트렉스, 폴로니엑스 유명한 데 거래소하고 우리 한국 거래소와 유명한 해외 거래소 간에 차익 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사는 게 비트코인을 싸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낸스에 비해서 한국은 저평가되어 있고, 비트렉스가 더 싸요, 지금 한국보다. 한국보다 더 싸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걸 보면 차익 거래를 할수 없지만, 재정 거래를 할수 없지만 어디서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면 여기서 비트렉스 사는 게 제일 싼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들은 한국이 더 싸요. 근데 비트렉스만 한국이 더 비싸요. 그 말인즉슨 비트렉스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제일 싸게 살수 있다, 지금은. 그걸 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를 알아보죠. 이더도. 이더도 보면 다 한국에서 사는 게다 싼데, 다른 데는 다 한국이 다 싸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또 싼데,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업비트만 제외하고는 비트렉스 사는 게더 싸요. 여기서는 비트렉스가 싸네요. 많이 많이 싼건 아니죠,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X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XRP 같은 경우도 한국이 더 싸고, 비트렉스는 여전히 비트렉스가 제일 싸고, 뭐 한국이 비싼 경우도 있고 싼 경우도 있고, XRP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예, 중요한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봐야 될건 이제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자, 순위별 1등부터 10등까지 한번 보시죠. 차트로 얼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지.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차트. 자,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면 이게 160조라는 거예요, 이게 160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2%가 떨어졌었고요. 오늘은 좀 올랐어요. 거래량은 뭐 그렇게 1000억, 총 20조 정도쯤 되고요. 이더 같은 경우는 시총 2위인데, 7일 동안 비트코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0.31% 올라갔고요. XRP는 7일 동안 1.48%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USDT는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은 가장 활발하죠. 한 22조 정도 하고, BCH는 일주일 동안 1.29% 떨어졌고, 오늘 한2% 정도 반짝 상승을 했네요. 라이트코인은 시총 6인데 7일 동안 2%가 떨어졌고, 오늘은 좀 반등했네요. 이오스가 시총 7위인데 거의 뭐 모든 것들이 한 2% 정도? 3% 정도 이렇게 떨어졌네요. BNB는 4% 정도 떨어졌고, 사토시 비전은 3% 정도 떨어졌고, 테조스가 정말 영향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7일 동안 32%가 급등했고, 오늘 하루만 7%가 올랐어요. 경쟁하나요, 진짜. 테조스.
자, 급등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오늘 급등한 종목. 1등부터 300등 사이에 급등한 종목을 보는 거죠. 아, 예, 오류가 생겼네요. 오류가 생겼는데 나중에 이거 고칠게요. 지금 오류가 생겨서 이건 볼수 없을 것 같고. 자, 4번 한번 다시 보시고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수 보시죠. 한번 0번 비트파이넥스부터 먼저 보시죠.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여전히 87대 11호 롱이 많죠. 롱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하는 거죠.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베팅한다는 건데, 87대 11호 이제 비트코인이 많다는 건데, 어떤 분들은 롱이 많다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롱이 많다는 것은 정말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베팅한 거니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그걸 한개더 깊이 생각해서, 아, 오른다고 사람들이 이 베팅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떨어진 나의 숏에 베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도 한번 알아보시죠. 이도도 87대 12. 뭐 비트파이넥스는 롱이 다 세요. 보면 XRP 한번 해보죠. 85대 14. 롱이 많아요. 롱이 85, 숏이 14. 이 정도고, 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오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고, 숏이라는 것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거든요. 자, 0번에서 태조수 한번 해보, 태조수. 태조수가 아까 뭐였죠? 태조수. 잠시만요. XTZ인가? 태조수가? 엑스티젯이 맞겠죠? 태조스? 맞다면 지금 태조스는 숏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뭐 지금 사시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사람들은 이 태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떨어질 거라고. 숏이 78이에요. 떨어진다에 거의 80% 정도가 지금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태조수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투자하기에는. 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태조수. 자, 이제 나가신 후에 자, 이게 마진 아날리 분석하는 걸 보시죠. 이건 이제 비트파이넥스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다 보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이거 BTC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BTMEX도 XBT가 BTC와 똑같은 거예요. 조금 다르겠지만 BTMEX에서는 숏과 롱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자, 이게 나왔어요. 이건 비트맥스고요. 이 비트맥스의 XBT, US달러. 숏,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크게 나왔죠? 좀 줄일게요. 이제 다 보이시죠? 롱이 53이고요. 숏이 46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등해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숏칠 수도 있는 거고, 롱칠 수도 있는 거고, 뭐이 정도면 되면 뭐 사람들이 반반씩 보는 거예요. 그냥 숏 농만 보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비트맥스 바이비트에서는 지금 숏하고 롱이 얼마큼의 비율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BTC 숏 롱이에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게 롱이고 숏이고, 방금 건롱 숏이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보여드린 것 같고, 비트파이닉스, 비트플라이어? 이거
일본 거래소죠. 여기서는 이제 롱하고 숏이 얼만큼 되는지. 얘도 비슷해요. 롱이 50이고, 뭐, 숏이 50. 그것이 50도 50이죠. 사람들이 뭐, 그때그때 이제 투자하는 것 같고. 비트파이낸스만 빼놓고는 다른 데는 50도 50이에요. 롱과 숏 비율이. 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정리를 하고. XRP 한번 잠깐 볼까요? 이더 같은 거. 비트맥스에서 이더, 숏, 롱, 비율. 거의 똑같다고 봐요. 51이나 52하고 48인데, 뭐, 숏, 롱 비율이 비트맥스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50도 50으로. 자, 바이비트에서 XRP, 얘 숏, 롱은 얼만큼 나오는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사고판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XRP를 사는 게 40, 50% 정도, 파는 게50% 정도, 반반이에요. XRP 같은 경우. 예,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자, 오늘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알아볼게요. 1번 한국 코인 순위. 자, 한국 코인 순위가 나왔어요. 1등이 아이콘이고요. 64. 세계 시총은 64위이고요. 엔진 코인이 67위. 그다음 팬텀이 133위. 메디블록이 184위. TTC가 199위. 그다음에 메디블록. 여기 똑같은 거죠, 메디블록. 이두 개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메인넷이 런칭됐잖아요. 이제 한 개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하이콘이 396위. 메타듀움이 407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한국 코인은 메타듀움이에요. 이거 시총 407위. 자, 메타듀움의 가격은 얼마다? 4.8 5원이에요. 5원. 그 다음에 맥스 서플라이 최고로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게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현재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숫자는 12억 개. 12억 개. 12억 개. 그 다음에 이때까지 발행된 양은 20억 개. 알겠죠? 그래서 한 7억 5천 개, 7억 5천만 개 정도가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고, 나머지 12억 5천만 개 정도가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가격은 5원이에요. 메타듀움. 메타의 심볼은 메타예요. 이거 카피해 놓고. 자, 상세 분석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코인 분석에서 메타죠. 자, 메타듀움, 심볼 메타, 한국 코인, 코인이에요. 토큰과 코인이 있는데 코인이라고요. 자기 메인넷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메타듀움. 한국어로 보시죠. 한국 코인이면 한국어를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Your Total Identity Solution. Identity가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무조건 이제 사용자 그 식별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뭐 보안 같은 거. 당신의 개인 정보 조건을 돌려드립니다. 메타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기 개인 정보 관리해 주는 거죠. 없애버리고 Keeping by 메타듐. 키피는 통합 아이덴티티, 나를 식별하는 거.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걸 관리해주는 그런 거죠. 메타듐이. 키피는 통합 아이덴티티 솔루션 앱이다.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한다. 키핀과 함께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고 당신을 증명한다. 프로젝트 소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메타듐은 퍼블릭 아이덴티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든다. 자기 주권 신원으로 만드는 자유로운 디지털 세상을 꿈꾼다. 플랫폼 소개. 아이덴티티 모델, 자기 주권 신원. 메타듐이 생각하는 자기 주권 신원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데이터의 관리권을 완전히 소유하여 제3자의 개입 없이 그 정보의 보관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면 좋죠. 나만 가지고 있고 홈페이지 들어갈 때 뭐 다음을 들어가든 네이버를 들어가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힘들지. 메타듀엄의 분산 아이디 DID, 디스트리뷰트 아이디는 WCC CCC DID 메서드 레지스터의 새로운 분산 아이디 방법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다. 통제권. 개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정보는 동일한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내가 공개한 정보들만 돼야 되는 거고, 최소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뭐 사용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자,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자기주권 신원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소유 및 관리 인프라를 구현한다. 메타듀엄 블록체인은 가치, 밸류, 분산 저장 공간이다. 각 개인의 인증 정보에 대한 증명은 메타듀엄의 퍼블릭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반면 개인정보 자체는 각 개인의 기기 혹은 지정한 정보 조정 서에만 저장된다. 인증정보? 인증정보가 어떤 게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어떤 거? 지문인식 같은 거? 아니면 얼굴인식? 홍채인식? 이런 것들이죠. 이 정보만 메타듀엄 메인 블록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억세스 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른 데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빌딩 SSI. 메타듀엄 블록체인은 자기 주권의 통제권, 투명성, 이건 넘어가도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원의 통합. 메타듀엄은 클레임 업적 구조를 통해 온 오프라인 신원을 통합하여 더 온전한 디지털 아이덴티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신원, 온라인 신원, 오프라인 신원. 이게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죠. 온라인이라고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들. 오프라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문, 홍채, 얼굴인식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읽어보죠. 클레임. 클레임은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 또는 기관이 블록체인에 남기는 검증 정보이다. 내 정보에 대한 인증을 제3자가 해주는 거죠. 검증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검증기관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죠.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어치브먼트. 업적은 단일 또는 1년의 클레임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보상체계로 메타듐 생태계 내에 상호작용을 활성화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인 세계는 항상 보상을 주는 거죠. 뭐 글을 많이 쓰면 토큰을 준다든가, 뭘 하면 뭘 준다든가. 여기서는 뭘 하면 뭐 메타를 주겠죠. 뭘 제공하면 메타를 주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있답니다. 해시드. 유명한데. 뭐 많은 곳에서 투자하고 있고, 어드바이저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로저버도 있고, 이 사람 빠진 데가 없네요. 로저버. 팀. 한번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2019년 3분기 유나이티 SDK 출시. 국제적인 행사들 참여. 킵핀 2.3 버전. 4분기에는 지금 4분기잖아요. 다른 산업들로 서비스 확장. 분산 아이디 인증 서비스 개발. 킵핀 1.4 버전. 아이디 허브 1점. 2020년 1분기 킵핀 1.5. 이거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자, 프로젝트 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킵핀 통합 아이덴티티 솔루션 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보를 안전하고 관리하고 활용하세요. 킵핀과 함께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을 증명하세요. 킵핀. 이게 솔루션이거든요. 이런 솔루션이 중요한 거죠. 이 프로덕트에 킵핀이 있고
투팩터리예요. 투팩터. 우리가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거래소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OTP를 통해서 두 가지를 내가 입증을 해야지만 내가 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게 2F예요, 이게. 요즘에는 3개까지 쓰는 것도 있죠, 3개. 자, 이 키핀에 대해서 알아보죠. 내 개인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앱스토어와 뭐 애플에서도 되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되고 한번 보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깔건 아닌데 남들이 펼면 어떻게 돼 있고 몇 명이 깔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키핑, 내 정보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설치 4.2죠. 다운받아서 메타 입금시키려는데 실패했답니다. 두번 연속으로 왜 입금이 안 되죠? ERC20 메타 토큰은 지난 2019년 2월 21일 프리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RC20 메타 토큰은 존속이 불가하며 메인넷 출시 이후 메타 코인이 존속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했는데 이더리움이 위에서 이제 메타라는 토큰을 발행했는데 이제 메인넷이 출시돼서 이제 코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코인으로 용어가 코인으로도 바뀌었죠. 토큰 이건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니까 토큰이었고 이제 메인넷이 출시됐으니까 이제 이걸 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코인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ERC20 메타 토큰을 다시 이 토큰으로 바꿔주는 코인 스왑을 해줘야 돼요. 이거. 근데 코인 스왑을 하는 방법은 여기 설명돼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야. 뭐 메인넷을 런칭하면. 안녕하세요, 메타듐 팀입니다. 이렇고 업데이트 첫치수가 1000대 이상인데 만대보단 적고 그러니까 많아봤자 만대 이하라는 거죠. 지금 설치된 게 많이 쓰진 않아요. 아시겠죠? 한 1000만 대 이상이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 스타트일 뿐이고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거. 뭐 알아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지 말고 여기서 다시 이제 알아보는 거죠. 키핀의 구조. 올렛, 인증 기능, 개인정보 관리, 클레임 업적 기능. 이렇게 총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용자 혜택.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한다. 안전성, 뭐 편리성, 리워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디서나 있는 거니까. 뭐 투팩터 어센티케이션. 이건 그렇게 큰 기술이 아니야. 요즘에 다 쓰고 있는 거야.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OTP 뭐 이런 거 같이 두 개를 쓰는 거. 암호 통과하는 방법 두 개를 쓰는 거. 이 정도거든요. 메타듐의 간편 인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기기 인증을 제공한다. 레츠 토크. 뭘 토크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문의하기가 되는 거나. 뭐 홈페이지에서 이 정도로 보면 다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트 한번 가보시죠. 메타라는 애가 있는지. 없네요, 메타가. 여기는 좀 메이저 업체들만 소개해주는 그런 데라서 한번 볼까요? 메타가 있나? 이거 메타가 아니라 메타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얘기는 볼거 없고 테크니컬 화이퍼 페이퍼 보시죠. 한번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홈페이지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페이퍼 이거 있죠? 메타듐 화이트 페이퍼 한글로 됐으면 좋겠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또? 응?
스킵핀 앱 바이 메타도미 이제 나오 어벨리브 포 다운로드 오케이 알았어 하고 왜 다운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아 이거네 이러면 좋죠 뭐 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 오른쪽 왼쪽 그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네 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도록 그냥 막아버렸네요 그냥 뭐 한글로 뭐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번역도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렸네 페이퍼 화이트 페이퍼? 테크 페이퍼 코믹스 아마도 없고 이코노미 경제 한글로도 안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들어가서 영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도 안 되도록 그냥 막아버렸고 오른쪽 키 오른쪽 누르면 이게 막아버려서 안 나오거든요 죄송한데 이거 못 볼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이거 화이트 페이퍼를 뺏겨간다 해서 아니면 뭐 한글로 좀 번역을 해 놓든지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지금 익스플로러 메일 분석 탐지기 테스트넷 뭐 이건 우리가 볼 건 아니고 개발 툴 덱 페이퍼 기터브 프로덕트는 지금 있는 게 키핀 투팩 2FA 유니티 SDK 이거 메타듐의 유니티 SDK 알파 유니티용 메타듐 DID SDK는 간단한 핀 번호와 생체 인증으로 ID 패스워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2FA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쉽고 간단한 과정으로 메타듐의 DID 유니티 SDK를 연동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세요. 메타듐은 이 SDK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타듐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우리가 뭐 다음에서도 ID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되고 네이버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삼성 핸드폰에서는 그걸 하나로 관리해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 애가 이제 자동적으로 그걸 저장시켜 놓고 있다가 내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ID 패스워드를 누르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패스워드를 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입력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얘는 그런 게 아니고 걔는 각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한 군데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군데에서만. 그래서 SDK를 통해서 만약 네이버에서 이 SDK를 통해서 인증이 되도록 로그인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메타듐을 통해서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도 만약 메타듐 기술 SDK를 통해서 ID 패스워드가 되도록 지원해주면 메타듐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걸 채용 안 하죠. 안 쓴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 다 통합해서 얘를 다 써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메타듐이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업체들이 메타듐 SDK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 놨다면 아이디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메타듐에 접속해서 내 정보들을 가져와서 로그인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걸 이제 하는 것들이죠. 메타듐 SDK for Unity 소개 영상을 통해 메타듐 SDK를 써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볼게요. 이걸 보는 걸 내가 왜 싫어하느냐면 이걸 트는 순간
저작권 위반이 뜨거든요. 이걸 무단으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는 걸참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보는 게좀 꺼려져요. 주요 특징은 쉽고 빠른 DID 기반 인증 시스템 통합. 그게 말이 좋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술력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자기만 쓰면 안 되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이 기능을 탑재해서 쉽고 빠르게 이제 인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많은 다른 회사들을 설득을 해서 영업을 해서 자기 걸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PKI 기반 전자서명. 이것도 인증이에요, 전자서명.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서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근데 공인인증서 요즘 안 쓰잖아요. 공인인증서 너무 불편하다고. 예? 지금 이것도 지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공인인증서 안 쓰죠. 예.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서명 검증. 뭐, 이거 블록체인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서명 검증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전자서명 검증이 어려운 게 아니야.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암호화시킨 걸, 프라이빗 키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키인데, 그 암호를 풀수 있는 사람은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밖에 못 풀어요. 그걸 푸는 순간, 아, 나의 주인은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렇게 색다른 기술도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제가 딱 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프로그램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있는 기술들은 그렇게 신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블록체인에 기존에 있던 기술을 블록체인에 적용시킨 것뿐이에요. URL 스키마로 키빈 앱과 상호작용. 간편 SDK API 활용과 통합, 핀 번호 및 생체 인증으로 2FA 인증, 핀 번호, 생체 인증, 투팩터잖아요. 핀 번호, 핀의 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 생체 인증, 그걸 통해서 인증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이거 틀어주고 싶어도 이걸 틀은 순간 제가 저작권 위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거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메타듀 없죠? 유명 그러니까 순위권이 없는 애들이니까 해시넷에서 한번 메타듀 한번 찾아보시죠. 있는지 있었으면 좋겠네. 메타듀 있네요. 역시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있는데 메이저가 아닌 데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위크백과도 보시면 아시지만. 메타듀엄은 없지만 비트코인은 있어요. 예, 위키백과. 그러니까 유명한 애들만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도 있고 유명한 애들만 있다는 거죠. 얘들은 그다음에 XRP, 리플 이런 것들, 이오스 이런 메이저 업체들은 있지. 그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그 메타는. 좀 순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몇 등이에요, 메타가? 메타듐이 407등이에요, 시총. 한참, 우리는 저런 407등 되는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죠? 아시잖아요? 해봤자 1등에서 20위 사이에 있는 토큰에, 아, 뭐,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뭐 깔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사실이니까. 자, 오늘은 메타듐을 알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메타듐에서 충실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듐,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나의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이다. 자, 개요. 사용자는 메타듐을 이용하여 하나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여러 서비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키를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메타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디 하나, 내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메타듐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며, 총 발행량은 20억 개이다.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라 메인넷으로 런칭해서 지금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메타듐은 주 코인플러그의
자회사로 대표이사는 바쿤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2018년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코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2018년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서비스 중인 ABCC 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우리가 모르는 거래소죠. 당해 10월 10일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었다. 코인마켓캡에 등록되는 건 돈만 주면 다 등록시켜준대요. 큰 게 아니죠.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을 위한 암호화폐로는 시백 등이 있다. 자, 저는 항상 뭘 할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뭘 따로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뭐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일석이조죠. 제가 공부 다 한 다음에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저에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럼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답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인기 있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들었을 때 좀 얼굴 붉힐 수 있는 얘기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큰 타격은 없으니까 메타듐의 시가총액은 36만 달러이다. 43억억 199위 많이 떨어졌죠. 자,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정말 그 정도인지 시가총액을 보시죠. 10위 메타듐 시가총액은 여기 있는 거죠. 이따 시가총액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없네요. 따로 뭐 제가 없네요. 시가총액 같은 건 다 빼버렸네. 그래서 정보를 알 수가 없네요. 여기서 아쉽네요. 기존에는 알 수 있었는데 신원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개인정보다. 현재 우리의 아이디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하나로 또 통합되기 어렵고 또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가상 신원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나마 저는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 삼성폰에서 이제 이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신원 인증 앱이 있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동적으로 저장하고 있죠. 제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알아서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지문인식으로 통과시키면 나의 신원을 인증해 주면 알아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줘요. 예, 아주 좋죠. 그런 게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애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지금 예, 메타듐은 이미 있어요. 삼성에서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개념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메타듐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하면 힘들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를 전 몰라요. 거기서 이제 만들고 있대요.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삼성하고 틀린 것은 삼성은 이제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지만 얘들은 블록체인에 저장한대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예. 중화된 권력에 의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이디를 관리하거나 보호하거나 사용할 기회가 없다. 즉 우리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어디에 있어요? 다음이 가지고 있고 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네이버하고 다음을 믿죠?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그 애들한테 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이커들에 의해서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걸 보기 싫어서 메타듐에서는 이걸 블록체인에 넣어놓고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지 다른 다음이나 네이버가 갖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인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적인 거죠. 예. 삼성에서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지만 삼성은 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도 알고 있다고요. 이 정보를. 근데 메타듐은 이걸 블록체인에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 정보를 메타듐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게 틀린 거죠. 어민이 말하면 그 차이점이. 신원 정보는 해킹, 정보 유출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실인 거죠. 메타듐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완전하게 아이들을 통합하여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아이들을 관리, 보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화된 권력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 아이디가 세계화, 경제 번영, 디지털 세계의 기술 발전의 표준이었지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이덴티티 개념을 혁신하여 각 개인의 관리, 보호 및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아이디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메타듀움은 현재의 결함 있는 아이디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열쇠를 할 수 있다. 메타듀움 프로토콜은 광범위한 사용 사례에 대해 사용자의 존재와 특징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차세대 디지털 아이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타듀움은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메타듀움은 제한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리 방식을 안전하고 투명하고 한다. 또한 개인은 메타듀움과 메타아이디를 다른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다른 플랫폼을 지원하는 관문이 된다. 이 말이 아주 좋은 말인데 이게 쉽지 않는 일이라고요. 이게 되면 메타듀움은 대박나는 거죠. 이 기술을 다음에서 채용해주고 네이버에서 지원해주고 구글에서 지원해주고 애플에서 지원해주고 세계 큰 메이저 업체에서 이 메타듀움을 이용해서 이걸 신원인증 이걸 도입을 하면 메타듀움은 그냥 하늘을 날아요. 그럼 저도 이걸 투자하겠어요. 근데 그게 쉽냐고. 이 한 줄이 쉽냐고. 이게 그 관문을 뚫는 게. 이게 어려워서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메타듀움 프로토콜은 개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이라는 것은 내 데이터를 누가 고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누가 고칠 수 없도록 마음대로 포괄적이고 상호 운영 가능한 신원을 달성함으로 현재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임원 메타듀움은 모의사인 코인플러그 출신의 주요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 인물 박훈, 윤호성, 송주환, 이성희. 이거 읽을 필요 없죠? 네.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가 썬버, 로저버, 잭류, 다리우스, 루게비시우스. 전 로저버밖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썬버,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업 전용 투자 벤처 캐피탈인 펜부시 캐피탈. 아, 유명하대죠. 캐피탈의 창업 파트너이며 인빅터스 이노베이션의 공동 창업자이다. 뭐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네요. 네. 로저버, 비트코인닷컴의 최고 경영자이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메모리 딜러의 전 CEO이며 비트코인 관련 창업 1인자로 알려졌다. 이오스? 잭류, 미국 서클의 상부이사로. 그냥 넘어갈게요. 아씨,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대충.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얘가 어떤 데하고 자기들의 기술을 판매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확장성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듀움의 이 하나의 이 코인이 어떤 건지 이제 알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짚고 넘어갈게요. 꼼꼼하게. 메타듀움이 뭔지 알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자, 메타듀움은 블록체인으로 구성되는 인터넷 차세대 ID 프로토콜이다. 신원인증이다. 분산된 디지털 신원을 지원하고 안전한 차세대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듀움 생태계에 강력한 심장 역할을 한다. 이 메타 아이디는 사용자들에게 신분 소유권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권적 신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메타리움은 자기주권적 신원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는 개인인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국경 없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주도권 신원에도 음악 선호도나 좋아하는 색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개인의 중개나 중앙당국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메타리움은 디지털 신원의 분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데이터 주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당국이나 생태계에 다른 행위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데이터를 분산된 방법으로 관리, 보호 및 사용할 수 있다. 확장성, 성능, 연결성. 넘어갈게요. 뭐 그냥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읽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 분산형 PKI, 우리가 알고 있는 인증서. 우리 인증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은행권, 그러니까 국가기관, 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메타듀움의 PKI 주도형 신원생태계는 기존 아이디의 중앙집중화 현상에 도전하고 있다. 분산형 퍼블릭키 인프라스트럭처. 암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키가 있어요. 키가. 암호할 때 키가 있는데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두 개가 있거든요. 퍼블릭 키는 암호할 때 하는 키인데 어떤 이 내용을 내가 암호화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시 원복시킬 수 있는 키가 필요한 거죠. 네. 그게 프라이빗 키로 풀 수도 있고 퍼블릭 키로 풀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암호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만약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퍼블릭 키가 있고 프라이빗 키가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퍼블릭 키는 누구나 알고 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프라이빗 키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나만. 그 프라이빗 키를 내가 남한테 유출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수 있다 라는 것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으로 계속 작동하지만 중앙관리기관 CA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아이디 관리는 종종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야기하고 신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증서, 공인인증서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A는 데이터 손실과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최근까지 사용자는 CA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CA에 유입된 데이터는 기업과 개인 모두 노출되거나 위협을 받게 되어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또한 CA에 큰 재정적, 사회적 손실을 입히며 손실과 관련된 추모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시간, 노력 그리고 돈을 쓰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신뢰가 필요 없는 신뢰라는 블록체인의 특성은 노력이나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신원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말을 썼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것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고가 터졌다면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를 신뢰하고 썼겠냐고요. 우리 사람들은 공인인증서 쓰잖아요. 그 중에 뭐 한 명 정도는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좀 과도하게 좀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규정, 레귤레이션.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신뢰가 없는 신뢰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그간 그러한 기술의 채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메타듀움은 블록체인이 익명성과 신뢰성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규제할 수 있게 해준다. 사업에서 규제되지 않는 시스템 또는 인프라는 주요 역할 담당자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록체인의 신뢰가 필요 없는 신뢰와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라는 의미에서
메타 아이디의 개발은 더 많은 지식의 회동,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신뢰가 불어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 프로세스에 통합하면 개인과 조직을 안심시키고 대규모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 메타듐은 블록체인을 거래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메타듐 생태계 사용자가 신원 증명을 포함한 규정 순수 신원 또는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요. 핵심은 이거요. 블록체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수 있어요. 맞죠? 우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할 때 거래 내역들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죠. 중요한 것은 그 거래 내용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확인할 수 있어요.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의미로 메타듐에서 그 블록체인에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들의 메타 아이디 이런 그 사람만 알아야 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할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추적하면 그 사람만 알아야 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메타듐에서는 그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한 그 정보를 아무도 못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다? 그걸 가진 그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에 기입을 할 때 지금 그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보안을 통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어떤 값으로 바꾼 후에 블록체인에 기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기술은 바로 어떻게 블록체인에 기입을 할 때 그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암호화하고 보안을 적용하는지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네. 그게 핵심인 거죠.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뭐 이건 볼 필요 없는 거고 증명 및 검증 이거요. 검증과 증명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요소들이다. 검증은 보다 인지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증명은 제3자 공증명사나 증명하는 것은 제3자가 증명해 줘야 되는 거죠. 객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이나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야 돼.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타 공인 중개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증 과정은 인명의 신원, 관계 아이디, 사물 아이디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다. 이것도 이제 그런 거 없지. 뭐 증명 검증, 메타 거버넌스. 뭐 이거 쓸데없는 뭐 그거. 합의 알고리즘. 메타 합의 알고리즘은 RAFT,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기반한 POA,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한다. 사용자는 메타 토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자신의 메타 아이디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등 실용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노드가 가진 권한은 메타듐이 안전하고 지정한 권한으로 제한되며 노드는 동기부여를 통해 블록을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사용자는 신원의 주체이며 모든 신원의 주체는 메타 아이디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메타 아이디는 개인의 신원뿐만 아니라 기기, 사물, 콘텐츠 등 신원 인프라가 필요한 모든 개체의 아이디로 사용된다. CA는 신뢰할 수 없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합법성을 부여한다. 사용자는 인증기관, 공중인, 금융기관 및 기타 조직 포함에 의해 인증받을 수 있다. 자격이 있는 조직만이 메타듐의 인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은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한 당사자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메타 아이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 사용자의 메타 아이디 식별과 디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RAFT 알고리즘 RAFT 알고리즘의 노드는 팔로우, 캔디데이트, 리더 상태를 가진다. 모든 노드는 처음에 팔로우 상태로 시작한다. 만일 팔로우가 리더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캔디데이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로우 상태보다 못한 게 캔디데이터 상태로 된다는 거죠. 캔디데이터는 다른 노드들에게 투표를 요청하고 노드들은 투표 결과를 응답으로 전달한다. 노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노드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 물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메타 아이디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생성한 메타 신원 계약 주소다. 메타 아이디는 생성 직후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한 값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라고 보시면 되죠. 사용자는 자신의 메타 아이디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안팎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메타 아이디 계약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키와 메타 프린트 그리고 개인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다. 등록된 키를 가진 사용자만이 정보를 사용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정보를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삭제됐지만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들은 남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든 상태로 저장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저장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만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추가하고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네. 이게 기술인 거죠. 네.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는 메타 아이디를 사용하여 데이터 유출 및 해킹 시도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메타 아이디는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스마트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메타 아이디에 등록되지 않고 개인정보에 관한 인증정보만이 등록된다. 인증정보만이 등록된다.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그렇죠, 암호화되어 개인의 단말 장치에 저장되며 사용자의 허락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유출과 해킹 시도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메타 아이디는 사용자의 개인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메타 아이디에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관련 사람은 개인키가 해킹되어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메타디움은 이러한 사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사용자가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메타 아이디를 복원하여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게다가 메타디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특허들을 통해 메타디움 팀은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개인키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힘든 거죠. 개인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뭐 지갑에,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기는 게 낫다. 왜냐면 거래소는 언제 해킹당할지 모르고 거래소가 내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또 해킹됐다고 하고 뭐 사용자의 그 코인들을 빼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하드웨어 지갑에 올렛으로 넣어라. 그래서 요즘에 뭐 나노S 같은 것들 막 많이 팔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노S를 보시면 아주 편한 게 뭐냐면 24개의 어떤 나노S를 사서 처음에 딱 그 USB를 나노S가 USB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딱 꽂으면 딱 처음에 24개의 단어들이 딱딱딱 나와요. 그 단어들을 내가 적어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USB 있잖아요. 나노S USB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24개의 단어, 순서가 있죠. 순서. 그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죠. 나온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24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내가 나노S를 하나 더 사서 그 다음에 초기 모드가 아니라 24개를 다시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4개를 똑같이 입력을 하면 기존의 지갑이 살아나요. 언제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4개의 단어들이 나와요. 처음에 러브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 두 번째는 뭐 유, 세 번째는 뭐 메타디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24개를 딱 적고 있으면 그 24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나노S를 잃어버렸든 나노S가 파괴됐든지 간에 다른 나노S를 사가지고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언제든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나노S에서는 6자리 그 번호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번호만.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갈 때는 그 번호만 입력하면 들어가서
자기의 코인들을 다른 데로 이체할 수 있고, 아니면 나노에스 쪽 주소로 다시 코인들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뚫릴 수 있는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 뭐, 나노에스는 하드웨어 지갑이기 때문에, USB 형태로 생긴 하드웨어 지갑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거나 남한테 뭐 뺏기지 않는 이상, 뭐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보안 측면에서 보면, 6자리만 있으면 그 들어가서, 만약 그걸 누가 훔쳐서 6자리 암호만 뚫으면, 그냥, 그것도 그냥 자기 걸 그냥 뺏기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4개의 단어를 적어놔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종이에 다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종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종이를 뭐 내가 분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종이를 분실했어. 그리고 그 나노S를 잃어버렸어. 그럼 내거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메타듀엄에서 이거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에 24개를 적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떨 거냐라는 식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메타듀엄을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면 끝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이러면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가면 그 메타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딱 한다는데, 메타듐도 개인 키가 있는데, 이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남들한테 해킹 당하면 이것도 뚫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불안하게 보면, 세상을 불안하게 보면. 근데 우리가 해킹 당하는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자기 걸 남한테 뺏긴 거라, 자기 걸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해커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작업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습관들을, 그 나쁜 습관들을 없애면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보안에 그렇게 취약하진 않아요, 솔직히.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그걸 쓰면 좀더 사람들은 더 안심하겠죠. 좀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툴을 써서 쓴 사람들이 좀더 안전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보안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읽어보죠. 개인정보 통제. 메타아이디는 블록체인을 통해 스마트 계약으로 투명하게 배포된다. 개인 키로 메타아이디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키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개인 키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뺏기는 순간 모든 게다 털리는 거야. 예. 어떻게든. 메타아이디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전체 프로세스가 블록체인에서 작동된다. 나노에스는 어떤 걸로? 개인 키하고 똑같은 게 24개의 단어들. 그걸 유출당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야. 자, 내가 나노에스가 있어. 그래서 24개를 적었어. 내가 나노에스가 있는데 이 24개를 적은 이 종이를 잃어버렸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 24개를 적은 종이를 내가 주었어.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노에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24개를 입력해서 나하고 똑같은 지갑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내걸 빼가면 빼가는 거예요. 내가 USB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맞죠? 나는 USB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24개를 적은 단어를 적은 종이를 잃어버렸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USB를 잃어버렸어. 근데 USB를 주운 사람이 6자리 암호 있잖아요. 숫자로 된 거예요. 그것도 숫자예요. 숫자. 숫자 6자리예요. 그건 뚫는 거 쉽거든요. 찾는 거 쉽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 그럼 그것도 뚫리는 거예요. 나노에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디 흔하게 생기냐고. 네? 가장 흔한 경우는 24개 적은 종이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빈번하게 생길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24개 적은 걸 은행 예, 거기 개인 금고에 넣어놨죠.
그래도 불안해.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불안하다니까, 진짜. 로그인, 에, 메타듀엄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 중이다. 로그인과 같이 트래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의 경우, 프라즈마 캐시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메타듀엄 블록체인의 포인트는 개인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두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개인 신원 정보는 두지 않네요. 어디에 둔다? 핸드폰에 두거나, 뭐 그런,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앱이 있잖아. 앱에서 이제 어디 공간에 저장시켜 놓겠죠. 블록체인 내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특징 값은 같은 노출 가능한 데이터만 저장된다. 아, 블록체인 내에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특정 값과 같은 노출 가능한 데이터만 지정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블록체인의 퍼블릭키는 공개한다는 식이에요. 퍼블릭키를 공개하고, 퍼블릭키하고 프라이빗키는 한 쌍이거든요. 퍼블릭키로 암호화한 것은 프라이빗키로 풀수 있고, 프라이빗키로 암호화한 것은 퍼블릭키로 풀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설명하면 길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메타 아이디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메타듀엄은 메타 아이디 응용 프로그램 및 SDK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보안 키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개인 키 말하는 거죠. 이걸 관리하는 걸 부담을 덜어준대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관리하는 것도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에 관리할 거고 핸드폰의 특정 영역에 이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될 거라고요. 사람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뚫린다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말하면. 메타견제학. 분산,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만 빼놓고는 지금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9에서, 삼성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해주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핸드폰에 저장시켜 놨잖아요. 그럼 해커가 그 암호화한 것을 풀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네. 똑같은 거예요. 기술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메타경제학. 분산형 신원 인프라를 중심으로 메타듐은 다양한 당사자들이 메타듐 생태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아이디 인프라를 이용하면 메타듐 블록체인 프로토콜 위에 광범위한 DApp과 서비스가 구축된다. 그리고 나서 각 서비스 주변에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다. 형성될 것이다. 알아서 자생하는 것도 아니고 키워줘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커뮤니티 키우는 거. 이거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분산형 신원 인프라의 경우 메타 토큰은 신원 증명과 공유를 위한 교환 수단 역할을 한다. 증명 기관은 일단 그들이 검증한 데이터가 사용되면 증명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명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명시해야 된다니까. 예. 한국 뭐 신용 뭐 공사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확실한 서비스 아닌가요? 이게 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서비스가 없다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이디 데이터를 얻고 사용하는 대가로 증명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메타 토큰을 보상할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데이터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며 메타듐과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신원 관련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메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신원 인프라가 구축되면 메타듐은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더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 증명 기관 및 사용자 네트워크를 채울수록 메타 토큰은 거래를 촉진하고 참여를 보상하며 기여도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누구나 쓸수 있는 거라고요. 나도 이렇게 쓸수 있다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해낼 수 있는 있느냐는 거죠. 이건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느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참여를 이끌고 어? 이걸 누가 할 건데? 내가 할 건 아니잖아요. 메타에서 메타디움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체인의 활동에는 거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수료는 많은 양의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더리움도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가스비를 받죠.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어떤 그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공짜로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항상 가스비를 줘야지만 그 트랜잭션을 발생할 수 있고 그 가스비를 받고 그걸 블록체인에 기록해 주는 거죠. 디도스는 어떤 공격이냐면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트래픽당 가스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낙이라면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트랜잭션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수백억 개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려면 가스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해커는 망해요. 그 가스비 지원하려면. 그래서 디도스 같은 공격을 아예 못해요.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메타디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스비 같은 걸 받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받겠어요? 사용자한테 받겠어요? 아니면 우리한테 받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고. 아, 이걸로 끝내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관리를 얼만큼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타 메타가 없네요. 여기는 없고 그러면 코인코드 캡에 있나? 메타가 여기도 없죠? 예, 아니 메타가 달려있는 곳이 아까 홈페이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밖에 없네요. 그럼 그쪽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GitHub 소스코드 Welcome developer to join our technical community explorer. GitHub 들어가죠. GitHub에 메타디움 있고 메타디움에 고 메타디움 메인으로 가보죠. 키핀 안드로이드 SDK 소스코드 보시죠. 이게 수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 메타디움 초기에 수정되다가 지금 뭐 별로 없고 메타 리졸브 없고 별로 베리파이 크리덴탈 이런 것도 거의 없죠. 다큐멘테이션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없어. DOC 코리아 개발자 가이드 개발자들한테 한 건데 소스 코드 있고 메인넷 테스트넷 뭐 개발자들한테 좋겠네요. 제가 이걸 개발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도 뭐 아무거나 개발한 건 아니죠. 나한테 유리해야지만 개발하는 거고 전 절대 메타디움을 까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메타디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플 한 명. 이게 다네요. 하고 넘어가고 트위터 레딧 이건 지나갈게요. 제가 이제 뉴스랑 보고 구글 트렌드 메타 한번 해보시죠. 메타 구글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가 없죠. 순위가 낮아서 이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뉴스 한번 보시죠. 뉴스 코인 뉴스 메타 자 코인 텔레그래프에 메타 기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없고
자, 코인데스크에 메타 관련된 기사들이 있는지. 메타 거래소가 나온다? 맞아? 메타듀? 다시 한번 찾아볼게. 메타듀. 볼까요, 한번? 이거 메타듀 관련된 거. 니까 10월 24일 옛날 거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코인플러그가 75억 원 규모의 기관 투자를 유치했다. 메타짐이 있어? 한편 코인플러그는 지난해 말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인 메타듐 엔터프라이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DID 프로젝트인 메타듐 테크놀로지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인터넷진흥원의 대학 재증명 사업, 한국 남부 발전의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명 인증서 사업, 우정 사업본부의 센터페이 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에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의 공공안전 서비스 추진 사업자로 선정돼 DID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플러그. 메타듐. 코인플러그, 유골준 블록체인 기반 관광 플랫폼 선보인다.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가 서울교통공사, 조합형 공유 숙박, 스타트업 유홈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코인플러그는 서울 메트로테이 구축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위험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서울 메트로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역세권에 위치한 공유 숙소의 숙박권, 지하철 이용권, 인근 관광지 입장권, 관광 정보 등을 결합한 서비스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코인플러그는 탈중앙화 아이디, DID의 실제 사용 사례를 선보일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유골중 5개역 홍대 입구, 안국, 이태원, 강남, 명동에서 숙박 중심의 시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보이고, 추후 코인플러그가 제공할 아이디 인증 및 결제 시스템 등을 적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 인증 서비스는 코인플러그의 신원 특화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메타듐 기반의 아이디 서비스인 메타아이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가 활용되며, 결제 시스템에는 코인플러그가 자체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프로세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기사 아주 좋은 기사들이죠. 예, 6월쯤. 5월달에 나온 기사고. 메타듐 기사. 비록 오래된 기사들이지만 이거는 이제 언제냐면 2019년 4월 29일 메타듐 글로벌 신원정보 교환 프로토콜 만든다. 탈중앙화 아이덴티티 재단.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플랫폼 메타듐을 개발하고 있는 메타듐 테크놀로지와 코인플러그가 탈중앙화 아이덴티티 재단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DIF는 탈중앙화 신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만든 개발자 중심의 비영리 단체다. 메타듐 테크놀로지는 이번 DIF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 통신 프로토콜을 준수한 신원인증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디움 테크놀로지는 개인 신원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 저장, 보관해 디지털 상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에 대한 공통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고. 이건 뭐 사업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정부가 12개 공공 블록체인 시범 사업자를 발표했다. 뭐 하고 아까 코인 텔레그래프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한글로 메타디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나왔는데 코인플러그 메타디움 DID 시장 진출, 기업 특성 맞춰 신원증명 DID 적용. 12월 12일 오늘 13일이니까 어제 나온 기사네요. 따끈한 기사네. 네, 따끈따끈한 기사. 코인플러그 메타디움 DID 시장 진출, 기업 특성 맞춰 신원증명 DID 적용. 블록체인 기술 기업 코인플러그가 기업 특성에 따라 탈중앙화된 신원증명 시스템 DID를 도입할 수 있는 블록체인 DIDAAS를 선보인다. 블록체인 DIDAAS는 금융, 교육, 게임 등 업종별 일반 기업들이 보다 쉽게 DI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돕는 BAAS, 비즈니스 애저 서비스, 플랫폼 유니버스와 비슷한 형태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DIDAAS 도입 등 DID 생태계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파트너사들을 모아 DID 파트너 네트워크 마이키핀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지만 메타디움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큼 사업성을 가지고 이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거에 따라서 메타디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술이 독보적이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얼만큼 많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넓힐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점인 거죠. 코인플러그는 12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우정사업본부센터 FHL, 게임즈 등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DID 파트너 네트워크 마이키핀 프로그램을 공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내에 50여 개 기업이 추가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갔겠지. 코인 값이. 코인 플러그는 마이키핀 파트너사들이 DID 기술 및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 마이키핀 파트너사 간 협력도 지원키로 했다. 코인플러그는 또 기업 규모 및 서비스 특성에 따라 프라이빗, 퍼블릭 블록체인 환경에서 DID AAS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이키핀 파트너사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코인플러그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기업용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인증 업체 메타디움의 DID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신원증명 애플리케이션 앱 히핀도 서비스 중이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국내 마이키핀 파트너사들이 DID를 통해 데이터 조건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한 한편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키핀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사 간 개방형 협력 생태계도 구축하여 산업 및 국가 간 호환도 할 수 있는 DID 기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뭐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지 뭐 성과가 있는 건 아니죠. 냉정해야 되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 한번 볼까요? 메타디움이 있는지. 이건 아닌 것 같고 포브스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크립토페니아 한번 보시죠. 메타 있는지.
크립토 패닉에서 메타에 대한 기사들이 또 어떤 기사들? 트위터,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정보들 가져오는 거죠. 쿠코인, 메타, BTC 트레이딩 페어 추가 및 메타 이더 트레이딩 페어 쌍창 폐지. 하나는 상장하고 하나는 폐지시켰네. 주간 메타디움 토론 스레드. 뭘 토론했는지 볼까요? 이걸. 아, 레딧에 로그인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로그인 하죠, 뭐. 트위터로 하는 게 편하죠, 저는. 자, 한글로 봐서 이제 해보죠. 주간 메타디움 토론 스레드 2019년 7월 13일 거네. 옛날 건데. 이 스레드를 사용하여 메타디움과 관련된 모든 것을 논의한다. 이것은 물론 그렇게 좋은 의견은 아니네. 메타디움 업데이트 로드맵. 메타디움에서 이제 제공하는 로드맵이겠죠. 뭐 이걸 하겠다는 건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블록체인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혁신할 수 있다. 뭐 볼만한 게 없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크립토와치도 마찬가지일 거고 구글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죠. 메타디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메타디움으로 쳐야 되겠죠. 12월 3일 내년 1월 DID 서비스 출시 상용화 발판 기대. 이런 기사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메타디움 내년 1월 DID 서비스 출시한다. 상용화 발판 기대한다. 박훈 메타디움 대표는 DID는 웹 3.0 근간될 기술, 제도, 법, 체계 마련 시급, 분산 아이디 DID를 활용한 서비스가 속속 출시를 앞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플랫폼 프로젝트 메타디움 테크놀로지 대표 박훈 이하 메타디움이 일반 사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DID 서비스를 내년 1월 내놓는다. 아, 우리를 대상으로 내놓는데요. 올해 3월 메인넷을 공개하며 신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던 메타디움은 메인넷 출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을 겨냥한 실생활형 DID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겠다는 계획이다. 아주 좋은 거죠. 이런 게 돼야지만 앞으로 메타디움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기획 중인 DID 서비스는 총 4가지로 이 중 첫 번째 서비스를 내년 1월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로드맵은 향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훈 메타디움 대표는 DID는 현재의 웹을 넘어서는 분산형 웹 환경인 웹 3.0 시대의 근간이 될 미래 지향적인 기술이라며 현재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DID 개념을 쉽게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실사용 사례를 통해 DID 상용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메타디움은 이더리움을 수정 포크한 지분 기반 권위 증명 POA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메인넷을 올해 3월 출시했다. 이후 게임 엔진 플랫폼 회사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메타디움의 DID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코인플로그와도 다양한 DID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대표는 메인넷을 출시하면서는 메타디움이 DID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자 했다면서 기존에는 메인넷을 선보인 후 DApp을 모으기 위해
개발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DID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들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 상택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개인들한테 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업 기회를 키우겠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박 대표는 DID에 대한 메타듐의 접근이 최근 국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일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선 신분증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신분증을 DID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DID는 온라인상에서의 신원인증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며 온라인에서 내가 나임을 확인시켜주며 내 신분이 정확하다는 걸 입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DID의 ID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 식별자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신분증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가능하다.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사물 인터넷을 예로 들면 IoT 간 통신에서도 식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통신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IoT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식별자라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분산형 예배소뿐만 아니라 IoT 간 통신에서도 DID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식별자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람뿐 아니라 IoT까지 적용한 기술 DID. 만약 그게 실제로 된다면 아주 좋은 거죠, DID는. 박 대표는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DID가 유사하다고 설명했고 공개키 기반 구조, PKI, 온라인상에서의 거래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내에선 액티브X 등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 하지만 여러 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았더라면 키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을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인증기관에 정해져 있는 등 기존의 중앙화된 모델을 통해 발급되는 것이라면 DID는 이 중앙화된 PKI 시스템을 분산화시켜 놓는 것이 차이다. 현재로서는 특정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이 서비스 이용에 모두 필요한 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DID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커피 한 잔을 산다고 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관련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 더 강조될 것이라면서 DID는 이용자 개인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필요한 정보만을 주도록 해 자기 주권 신원 SSI를 실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인인증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 진짜 말 많이 했네 진짜. 아씨 돈 많이 준 것 같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실어준 거 보면. 박 대표는 전 세계에서 공인인증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DID 시장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요즘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추세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얼굴 인식도 되고 이런 걸로 다 바뀌었고 모르겠네요.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인인증서 제도 안에서 이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이에 유사한 DID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이라고 본다는 게 그 설명이다. 이를 보면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에 국내에서 다양한 연합체가 구성되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박 대표는 말했다. 하지만 DID가 본질적으로 개인 간 거래와 같은 분산화 환경에서 최적화돼 사용될 기술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연합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제도적, 법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시 관련 기관 등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반면
DID는 분산화된 환경에서 활용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 또 블록체인상에서 DID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정보가 변경됐을 때 이를 수정 및 반영하는 방법들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되면 수정을 못해요. 예, 네, 한번 블록체인을 수정해버리면 그 블록체인은 적폭하지 않는 블록체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같은 거 쓰는 거죠. 사이드체인 같은 것들. 예. 박 대표는 DID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DID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국가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제도나 운영체계 등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우 진짜 깨알같이 적었네. 깨알같이 적었어. 기사치고는. 오늘은 메타듀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제가 또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모든 판단은 이걸 보신 사용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